the end of the season, and it's moving day for Sonny. His father, as ever, is there to help him. Cool. 되게 많은 걸 갖다 준 집이죠. 왜냐면은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 제가 팀에서 경기 뛰기 시작했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는 너무 많이 가져다 준 집이죠. 좀 그래서 지금 뭐 이사 갈 준비하는데도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시원섭섭하네요. 그러게. 제가 이제 이사를 생각했던 거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이사하는 데도 그렇고 가장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흥민이 경기력, 그러니까 훈련하러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소음이 좀 적은 곳, 그런 곳들을 좀 예민하게 감안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사하는 곳은 흥민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He's found a new house close to the training ground with a quiet aspect. But the new place isn't decorated to his dad's taste.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 아, 이거 다 뺄 거예요, 이거. 나 이거 다 빼고 그냥 여긴 그냥 그림 뭐 벽에 붙은 거 이런 거 의자 이런 거 다 나갈 거거든요. Alongside the strict training, Sonny's dad's philosophy is to minimize all clutter and excess possessions to keep a streamlined lifestyle. 이게 이제 흥민이 방 이런 것도 이제 다 나갈 거고 이거 다 지금 뺄 거거든요. 요거 침대 하나 놔두고 여기다가 흥민이 이제 요 조그만한 TV 하나 설치하고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사한 지 며칠 안 된 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짜 막 아무것도 장식품도 없고 제 아버지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 물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저의 옷방인데 Sonny, however, does have a love of nice clothes. 아, 이게 지금 옷장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준비한 물건들이 다 안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임시로만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많이 아직 다 못 꺼내놨는데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운동장 갈 때는 저는 사실 되게 멋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멋낸다기보다는 옷에 관심도 많고 제가 유일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He's in demand to model men's fashion and likes thinking about what he'll wear. 근데 이렇게 옷 정리된 거 볼 때 좀 기분 좋고 다음날 뭐 입을지 좀 설레어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한테는 또 하나의 이게 취미고 이제 요새 모든 축구 선수들이 옷도 잘 입고 하니까 이제 그런 패션도 좀 축구 선수의 좀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이 분야도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여긴 제가 씻는 공간 씻는 공간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네. 여기서 제가 씻는 공간이고 사실 제가 여기로 지금 이사 온 이유는 축구 외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영화관 뭐 사우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쪽 집으로 이사 왔고 제가 뭐 경기할 때 경기 끝나고 이제 늦게 경기하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좀 돌아다니고 좀 걸으면서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고 뭐 헬스장도 조그맣게 해놨지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오로지 더 축구하고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와서 너무나 좋네요.
이상으로 선흥민의 집 소개 끝내겠습니다. 안녕.